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교육기관에서 식품을 강의하는 박태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0년도 1회와 2회에 통합 시행이 된 식품기사 필기 문제에 대해서 기출을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1번부터 20번까지 식품 위생학부터 쭉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인체의 감염 경로는 경구감염, 경피감염이며 대변과 함께 배출된 충량은 30도 전후에서 온도에서 부하하여 인체에 감염성이 강한 사상 유충이 되고 노출된 인체의 피부와의 접촉으로 감염되어 소장 상부에서 기생하는 기생충은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있는 기생충들을 다 봤을 때 얘네들은 죄다 선충류예요. 선충류들은 주로 채소류에 감염이 되죠. 자, 채소류를 통해서 감염될 수 있는 기생충 중에서 경구감염뿐만 아니라 경피감염이 된 애가 이 중에서 딱 9층밖에 없습니다. 딱 이거를 보고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무슨 동양무양 선충이니 뭐 다른 애들도 있긴 한데, 근데 가장 많이 나오는 애가 바로 9층이다. 이 녀석을 집중을 해주세요. 알겠죠? 바로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뭐 전형적인 암기형 문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의 설명에 대한 인수공통 감염병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로 소, 사냥, 돼지 등의 유산과 불임증을 유발시킨다. 일단은 전부 다 인수공통 감염병인 거죠. 자, 그리고 사람에게 감염되면 파상열을 일으킨다. 자, 일단 파상열 하면요, 뭘 떠올려야 돼요? 바로 브루셀라를 떠올려라. 이렇게 보면 된다 그랬죠. 자, 오전에 열 났다가 오후에 식었다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열이 파상적으로 발생을 해요. 그래서 파상열이라 부른다. 이게 브루셀라.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 이것도 전형적인 암기형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체크를 했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첨가물의 지정 절차에서 첨가물 사용의 기술적 필요성 및 정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식품 첨가물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쓸 수가 있죠. 식품의 품질을 보존하거나 안전성을 향상하는 경우, 오케이. 영양 성분을 유지하는 경우, 오케이. 특정 목적으로 소비자를 위하여 제조하는 식품에 필요한 원료 또는 성분을 공급하는 경우,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자, 이거는 굳이 식품 첨가물 공정 같은 거안 보고 그냥 윤리 문제로 찝어낼 수 있는 거죠. 식품의 제조 가공 과정 중에서 결함이 있는 원재료를 은폐한다? 자,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불법이죠? 안 돼요. 이런 목적으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정답은 4번. 이렇게 어렵지 않게 체크를 할수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식품 위생학 자체가 현재까지는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네요. 이렇게 볼수 있고, 이제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선 조사 식품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자, 일단은 조사량에 단위는 그레이를 쓰는데, 이때 이 그레이가 줄퍼 킬로그램이에요. 단위 질량당 방출하는 에너지량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단위 질량당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이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고 두 번째 사용 방사선의 선원 및 선종은 네. 코발트 62 내뿜는 감마선 이렇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화 억제, 속도 조절 이거 말고 두 가지 또 있죠. 뭐예요? 바로 살충과 살균 이것까지 같이 첨가해주면 좋겠죠. 그리고 네 번째 조사 식품을 원료로 한 경우에는 제조 가공 후에 다시 제조사를 해야 한다? 아니요. 일단은 제조 가공하고 나서 조사를 다시 하면 안 돼요. 딱한 번만 가능합니다. 한 번. 어떻게? 딱한 번. 이거를 중점을 둬라. 정답은 4번.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용 폐류 중에서 마비성 독소의 축적 과정과 관계가 깊은 것은 무엇이냐? 자, 일단은 조개류 같은 경우는 특별히 먹으면 되는 시즌과 안 되는 시즌이 있죠. 먹으면 안 되는 시즌에는 왜 그러냐? 바로 독성 플랑크톤이 증식을 하는데 그 독성 플랑크톤을 먹고
그 플랑크톤이 만들어낸 독소를 그대로 몸에 갖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원인은 바로 플랑크톤이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뭐 페네로핀, 삭시톡신 뭐 이런 독소가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피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염화 비닐 수지를 주성분으로 하는 합성 수지제에 기구 및 용기에 사용되는 가소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은 염화 비닐 수지는 뭐예요? 자, 이렇게 생긴 애가 뭐예요? 이게 바로 염화 비닐이에요. 바이닐 클로라이드. 얘가 딴 애랑 중합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쓰면은 여기 팔 하나 내뿜고 하나 내놓고 여기도 어때요? 딱 잘라지고 팔 하나 내뿜고 팔 하나 내놓고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수 있다. 이게 바로 뭐다? 폴리 염화 비닐. 그래서 PVC라고 불리는 거예요. 자, 이것은 좀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가소제를 첨가를 해주는데 이때 어떤 재질을 쓰느냐? 바로 프탈레이트입니다. 이게 바로 가소제 하면은 바로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자, 카드뮴 같은 경우는 쓰지 않고요. 염화 비닐 얘는 아예 단위체죠. 그러니까 얘도 쓰지 않는다. 크레듈 인산 에스테르 얘는 네, 생각하지 않도록 해요.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돼요. 뭐 가소제 하면은 그냥 프탈레이트를 떠올려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에 허용 살균제 또는 표백제가 아닌 것은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 딱 봤을 때 살균제하고 표백제를 고르면 되는 거죠. 자, 실제로 이것들 다 공전에 있기는 한데 얘만 없어요, 사실. 얘는요, 예전에는 그 고도 표백분이라고 하고 아예 살균제 이렇게 들어갔고요. 표백이라고 하니까 왠지 표백제 이런 느낌이 좀 나잖아요. 근데 얘는 공전에서 삭제됐어요. 이미. 그래서 1번을 골라야 맞기는 한데, 근데 이것은 아예 이름이 주는 느낌 때문에 잘 고르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게 있었으니 바로 4번입니다. 자, 옥시스테아린의 경우는 거품 제거제와 안정제로 식품 첨가물 공전에 이렇게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1번하고 4번 둘다 중복 정답이 처리가 돼야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신 분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쉽게도 1번을 고르신 분들은 정답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름이 주는 느낌 때문에 그냥 표백이 들어갔으니까 표백제겠지라고 하신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을 것 같고 얘는 확실히 이름이 주는 느낌에서 표백은 안할것 같고, 그리고 또 살균도 안할것 같고, 이런 느낌이 가장 물씬 들죠? 뭐, 아, 황산 그러니까, 황산? 뭔가 위험해 보이는데, 뭐, 산? 이러해 버리면은, 뭔가 세균에게 좀 위험스러운 느낌인데, 얘는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생각 때문에 4번 고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 식품 첨가물 공전에 있는 내용을 좀 숙지를 해봐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죠? 어쨌든 간 정답은 4번으로 등록이 돼 있다. 이거를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8번입니다. 식품 취급자가 화농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감염되기 쉬운 식중독균은 무엇이냐? 자, 화농성 질환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고름 생기는 거죠? 고름주머니. 그 얘기는 평소에 피부에 살고 있는 세균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상처로 들어가서 염증을 발생을 시켰단 얘기예요. 그래서 고름은 백혈구, 세균, 이런 애들이 죽어서 만든 일종의 시체산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상제균은요, 황색포도상 구균이에요. 얘는 우리 몸 주변에서 자주 볼 수가 있는 녀석입니다. 어슬렁어슬렁 피부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리케치아에 의한 식중독은? 이라고 했는데, 근데 이거 문제 자체가 이상하지 않나요? 아무도 그 생각 안 했어요?
자, 식중독이라고 하면은 음식을 먹어서 병에 걸리는 건데, 근데 이 중에서 식중독이라고 부를 만한 애들이 있나요? 여기서? 앞만 봐도 없거든요? 하지만 앞에 리케차. 자, 얘 같은 경우는 세균과 바이러스 어디 중간에 끼어 있는 애예요. 리케차라는 게. 그래서 얘는 자체적인 증식도 가능하지만은 기생해서 숙주세포 안에서 증식하는 것도 가능해요. 대표적인 리케차가 바로 쯔쯔 가무시 뭐 이런 애가 있습니다. 나머지 애들은 죄다 세균 아니면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리케차가 아닙니다. 리케차는 일단 쯔쯔 가무시가 있다. 또 별도로 좀 말씀드리자면 리케차는 뭐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바이러스와 세균 사이의 크기를 갖는 그런 무편모성, 비운우성, 굳이 분류하자면 그랑 음성 세균이고요. 얘는 인공배지 안에서 증식을 잘안 해요. 그래서 살아있는 세포 내에서만 일단 증식을 하고요. 일단 그랑 음성 세균임에도 불구하고 자체 증식보다는 기생해서 증식하는 것을 더 선호해요. 그리고 절지동물, 뭐 흔히 말하는 뭐 벌레 있죠. 얘네들을 매개로 해서 감염이 발생합니다. 만약 감염이 됐다면 뭐 테트라사이클린, 클로람페리콜 또 등등의 항생제 치료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리케차는요, 쯔쯔가무시뿐만 아니라 유행성 발진티푸스, 로키산 홍발열, 그리고 또 발진열, 큐열, 선열 뭐 이런 질병들이 있어요. 이런 질병들이 쯔쯔가무시 포함해서 죄다 무서 리케차, 리케차 유래 감염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열 번째. 식품의 안정성과 수분 활성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봐라 라고 했는데요. 자, 여러 가지 현상을 일으키죠. 수분 활성도 변화에 따라서. 일단 비효소적 갈변. 일단 다분자 수분층보다 낮은 수분 활성도에서는 발생하기 어렵다. 일단은 다분자층보다 한층 얇은 뭐 단분자층 여기서는 발생하기 어렵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효소 활성. 수분 활성도가 높을 때가 낮을 때보다 활발하다. 맞죠? 왜냐면은 효소가 형태를 갖추려면 일정 양의 물이 필요하니까. 세 번째, 미생물의 성장. 보통 세균 증식에 필요한 수분 활성도는 0.9일 정도다. 네, 일반 세균은 거의 0.9일 정도로 체크하고요. 네 번째 볼게요. 유지의 산화 반응. 수분 활성도가 0.5에서 0.7이면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반응 잘만 일어나죠? 그러니까 아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돼요. 자, 일단은 유지의 산화 반응 같은 경우는 수분이 너무 없어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안 돼요. 일단은 처음에 많았던 게 수분이 증가하면서 줄어들었다가 늘어나면서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그래프를 그리거든요. 산화 반응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렇기 때문에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가 아니라 반응이 있다면은 잘 일어나는 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